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있는 880평형의 전원주택 용지 겸 귀촌 귀농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전원주택 용지 또는 귀촌 귀농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 마을부락에 위치하고요. 마을도로에 접한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토지의 북쪽에 위치한 안반의 야산이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대지 328평형에 전 552평형에 정남향의 15평 9옥이 있고요. 9옥 철거 후 산 아래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딱 좋을 듯 하네요. 매매가는 2억 500만원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 마을부락이고요.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동네의 북쪽편입니다. 요 위치에서 승용차로 2-3분을 진행하면 2차선이 나오고 2차선에서 2-3분을 더 진행하면 4차선 대로가 나오고요. 4차선에서 우회전으로 2분을 진행하면 동충주 IC, 좌회전으로 10여분을 진행하면 충주 도심이 나옵니다. 하얀색 원통형은 볕집 묶음이고 볕집은 소의 주된 먹이죠. 파란색 지붕 아래 한우 12마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찌감치 파란색 지붕이 살짝 보이실 텐데요. 그 집도 한우를 키우는 중이고 약 20마리 정도 되어 보이네요. 제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요 도로는 마을도로가 되겠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요 도로는 사도가 되는데요. 매매 목록에 포함이 됩니다. 비닐하우스의 뒤부터 오늘의 소개 토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산 아래에 있는 길쭉한 밭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상에 블루베리가 심겨져 있는데 현재 요 주택의 사용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소개 토지는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지 2필지와 전 1필지로 총 면적은 880평형이고요. 지금은 그 중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 구조의 15평 주택이 있는 253평형의 대지를 보시는 중이신데요. 현재 주택 사용자의 사정으로 주택 내부를 촬영하지는 못했으나 리모델링은 비경제적이라고 옆집 아주머니께서 일러주시네요. 벌크 위의 슬래트 지붕이 내려앉은 이 부분도 253평형의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고추밭은 627평형의 면적인데 구분은 안 되어 있으나 고추밭 안에 552평형의 전과 75평형의 대지가 들어가 있네요. 방향은 이쪽이 남쪽 방향, 이쪽이 서쪽 방향, 이쪽이 북쪽 방향인데요. 토지의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시작되는 안반으로 이루어진 나지막한 임야가 제법 멋스럽게 느껴지네요. 3필지 880평형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형은 자유분방하게 생긴 구정형의 평지형입니다. 평형단가 23만 3천원으로 매매가는 2억 500만원이고요. 충주 도심도 그리 멀지 않고 시외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인근에 소를 키운다는 것이 흠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키우는 소는 뭐다? 애물단지다? 아니고요. 부의 상징인 거고요. 소 키우는 집은 뭐다? 부잣집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토지를 전원주택 용지 또는 귀촌 귀농 용지로 추천을 드리는 중입니다. 더 넓은 전원주택 용지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요 앞에 주택과 벌크는 철거해서 밭으로 사용하고 안반의 야산을 뒷배경으로 한 멋진 전원주택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농업용지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안반 야산 앞의 밭을 그대로 쓰고 주택 주변의 지저분한 것들은 정리를 한 후 주택은 그냥 농막 삼아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로 매매가격은 요 주택의 철거 비용을 고려한 금액임을 말씀드리면서 물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5월의 마지막 주말과 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